여러분, 편안하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는 날입니다. 1월 9일입니다. 음력 12월 18일 날입니다. 1년 중 9번째 되는 날이고, 정묘일이고, 토끼 날이면서 월요일입니다. 불자님들은 오늘 지장제일입니다. 절에 가셔서 부처 스님과 예보를 하시고 조상님 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탄생하는 노란 제비꽃이 되겠습니다. 탄생석은 하이드로 그로솔라 라이트라고 합니다. 탄생 1월달 탄생석은 가네시고요. 오늘 탄생목은 전나무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1942년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는 이건희 삼성 회장님 생일이 맞습니다. 1942년 1월 9일 대구 광역시 중구 인교동에서 이병철의 삼남으로 태어났으며 조시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MBA를 수료했고 1987년 아버지 이병철의 사호로부터 삼성전자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진 후 경연 일선에 물러났다가 2010년 3월에 삼성전자의 회장으로 영업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삼성그룹을 굴지의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씨는 두 명의 스승으로서 지목한 아버지 이병철과 장인어른 홍진기 씨를 꼽았습니다. 2020년 10월 25일 새벽 4시경 약 6년 5개월간 장기 투병 끝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향년 79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이건희 씨는 생전에 대한민국 최고 갑부였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 세계 보좌 순위 66위였습니다. 사망 직전 보유재산은 약 23조 7,100억 원이었고요. 명실상부한 한국의 초인류 기업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옛날에 난 알아요의 한 팀이었던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1970년 1월 9일 태어난 연예 기획자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죠. 연예 기획자가 되기 전에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에서 전파사를 하는 아버지 양재훈과 어머니 한춘자의 삼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가수 박정남을 만나서 1989년 박정남과 친구들을 결성하여 댄서 겸 안무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지의 요청으로 양현석은 춤을 가르치다 서태지가 맞는 난 알아요를 듣게 됩니다. 양현석은 서태지에게 노래가 참 좋다. 혹시 백댄서도 필요하느냐라고 묻자 서태지는 나도 때마침 댄서가 필요했다. 같이 할까요? 라고 되묻고 음악적 교감이 맞는 양현석과 호흡이 맞아 팀을 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어 이준호까지 영입하면서 국내 가요계 이단아이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시절 이미 수십억의 수익을 달성했던 양현석은 동생 양민석과 YG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음반 기획과 동시에 주식과 부동산 등에 꾸준히 투자를 하여 이미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6월 14일부터 마약 관련 및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자 자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행운의 가수 양지은입니다. 1990년 1월 9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출생 가수이고 국악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있던 2000년 담임선생님의 권유를 받아 KBS 열렬아 동료세상에 출전해 제주시 최우수상 및 전국 장려상을 수상하면서 노래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2010년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 판정을 받아 시한부 선고 판정을 받았을 때 이 때문에 자신의 왼쪽 신장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후 201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5호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제주 출신 1호 흥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됐으며 2021년 현재 한국 판소리 보존협회 서귀포 지부장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지부장 중 최연소라고 전하고요. 미스트롯2를 통해 트롯에 도전하게 된 양지은은 첫 등장부터 절절한 효심이 알려지며 심사위원들은 물론 함께 참가한 동료들 역시 눈물을 쏟아냈고 가슴 뭉클한 무대를 완성해내며 시작부터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판소리로 다져놓는 탄탄한 기본기, 적절한 감정을 갖추며 호평을 받았지만 아쉽게도 준결승 문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준결승 녹화 단 하루를 앞두고 진달래란 팀이 한 학폭 논란으로 하차를 하면서 재합류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양지은은 준결승전에서 태진아의 3호곡을 불러 단숨에 우승 후보에 올랐고 그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극하며 미스트롯2의 진왕좌에 올라서 지금까지 원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길 맞는 분 보겠습니다. 승려입니다. 정원 스님입니다. 1953년 11월 9일 출생해서 2017년 1월 9일 분신 자살한 승려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2017년 1월 7일에 열렸던 제11자 촛불 집회 때 광화문에서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스스로 분신하여 2017년 1월 9일 세수 64세 법납 40세로 입적하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한때 50대 신혼 미상의 남성이라고 보도했으나 상세하게 알아본 결과 그보다 10살이나 많은 60대 노승인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1977년 출가하여 1978년에 삼위계, 1981년에 비구계를 받았다고 하고요. 삼위 스님이었던 1980년대 5.18 민주화운동과 전두환에 의해 자행된 불교 법란을 겪었고 이를 통해 진보적 역사의식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법주사 강문에서 수행하던 중 서울로 올라와 불교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고 이후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수행과 구도 및 일종의 기치로 같은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2005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재개했고 2007년에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이명박 후보에게 결안을 던져 폭행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파괴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시국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을 두 건 더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7일 광화문에서 분신 자살을 시도했으며 1월 9일에 사망한 스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날씨가 쌀쌀합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따뜻한 음식과 물을 자주 드려서 감기 예방하시면서 남은 시간 알뜰하게 보내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여러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